안녕하세요. 포스해븐입니다. 포스해븐의 야구 생각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의 이번 일주일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번 방송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의 완벽한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에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를 만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이번 주에는 삼성 3패만 해도 성공하는 일주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벌써 4승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NC와의 두 경기를 모두 잡아내고요. 삼성과의 두 경기도 모두 잡아냈는데, 게임들이 너무 기아가 잘 풀렸어요. 그리고 적지적소에 비까지 내려주면서 우천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운이 좀더 풀렸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부터 볼게요. 첫 번째 경기. 최영우 역전타, 터커 쐐기타. 기아 NC, 선두 NC 꺾고 5위 사수. 이거 잘못됐어요. 공동 4위로 올라간 건데. 뭐 하여튼, NC 다이너스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브룩 선수의 5와 3분의 2이닝을 책임지고요. 홍상삼 선수가 3분의 1이닝, 그리고 박준표 전상의 문경찬으로 이어지는 이런 특급 박전문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NC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NC가 선발 투수가 루친스키였고요. 그리고 루친스키가 잘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기아가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를 거뒀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도 기아 타이거즈가 최영우 선수의 결승타를 활용해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이날 경기는 이민우 선수가 나왔는데 이민우 선수가 5이닝 3실점 꾸역꾸역 진짜 꾸역꾸역 막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면에 라이트 선수는 5회까지 진짜 잘 던졌어요. 근데 6회에 무너지면서 7실점이 됐는데 진짜 잘 던졌어요. 5회까지 초반에 뭐 잠깐 뭐 내주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5회까지 진짜 잘 던졌다가 6회에 무너지면서 이게 7실점이 됐고요. 이 7실점을 NC가 극복을 못하죠. 그러면서 뭐 7대5로 기아가 승리를 했는데, 라이트 선수는 잘 던지고도 한번 무너져서 이렇게 됐는데, 볼게요. 기아가 선발 투수들이 이틀 연속 승수를 챙기지 못했지만, 홍상삼 선수가 또 올라와서 홀드를 챙겨주고, 박준표 선수 승리, 박전문 또 이틀 연속 등장을 해서 완벽하게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역전시키고 난 이후에, 7회에 역전시키고 난 이후에는 전상현과 문경찬이 홀드와 세이브를 다시 기록하면서 2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올해 NC와의 맞대결 두 번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기아 타이거즈는 NC와의 상대 전적도 앞서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박전문이 모두 투입이 됐고, 그리고 이 경기는 선발이 간용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NC는 구창모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에 비가 오면서 이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박전문뿐만 아니고 홍상삼 선수까지 모두 다 나올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아로서는 이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뻔했어요. 사실 구창모도 나오고 기아 타이거즈는 간용이 나오긴 하지만 뒷받침할 불펜이 뭐 고영창이라든가 김기훈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선수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뻔했는데 비가 와서 우천 취소됐습니다. 이게 참 하늘이 기아를 도와준 것 같아요.
만약 이 경기가 치러졌으면 삼성과의 경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삼성과의 경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삼성과의 경기도 오히려 수월해졌어요. 삼성과의 경기도 역시 최영우가 3경기 연속 결승타를 치면서 5대4로 역전승을 가뒀는데 역시 이날도 7이닝 7회에 약속의 7회에 최영우 선수가 역전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간영 선수도 또 5와 3분의 1이닝밖에 못 던졌고요. 홍상남 선수가 또 이제 6이닝까지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고영창, 전상현, 그리고 문경찬 선수가 올라와서 승홀 세이브를 달성하게 됩니다. 고영창 선수가 이번 삼성과의 시리즈에서 소득이라면 소득이에요. 고영창 선수가 그동안 올라오면 뭐 자꾸 맞는 그런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번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구를 하는 모양새고요. 또 고영창 선수 역시 다른 선수들처럼 자신있게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아의 불펜은 조금 더 청신호가 켜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뷰캐넌 선수 잘 던지더라고요. 그렇지만 터커 선수에게 3런 맞고 이제 승리를 챙기지 못했는데 뷰캐넌 선수는 이날은 잘 던졌어요. 네. 이학주 선수의 그 실책 하나가 컸을 뿐이지 뷰캐넌 선수 역시 잘 던졌고 올 시즌 엄청 잘 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에서도 기아 타이거즈가 최정용의 솔로 홈런, 유민상의 말로 홈런 포함 5타점으로 기아 타이거즈 삼성라이 연주를 6대3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4연승을 달리게 되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목표 다 달성했어요. 그리고 이게 고영창 선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삼성과의 1차전에서 고영창 선수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 다음에 전상현, 문경찬이 이어졌고 반면에 둘째 날은 고영창, 박준표, 문경찬이 나오면서 전상현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경기, 아니 이제 오늘 경기에 전상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창 선수는 쉬겠죠. 대신에 홍상삼 선수가 나올 수 있고요. 문경찬 선수는 모르겠어요. 이게 3연투를 안 시킬 것 같아서 매드 윌리엄스 감독 스타일상 3연투를 안 시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오늘은 양현종, 홍상삼 그리고 전상현 이렇게 3명의 투수가 있는데 전상현 선수가 세이브도 기록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로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전상현 선수를 마무리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기고 있다는 가장 하에 그런 면에서 보면 기아는 이번 시리즈 고영창을 재발견한 것은 엄청 큰 삼성과 2연전에서 재발견한 것은 엄청 큰 소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현수 선수 공 진짜 좋더라고요. 아 참 이 선수 매력 있어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까지 해서 이제 뭐 순위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오늘 만약 삼성과의 경기를 수입을 하게 된다면 상위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 오전 전승을 달성한다면 저는 이날 이 경기 구창모를 피하고 불펜 투수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이 우천 취소 이 경기가 신의 한 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뭐 절대 무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양현종 선수와 삼성이 어떤 투수였더라 봤는데 까먹었네요. 백정현 선수네.
백정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의 이제 시즌 맞대결인데,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삼성과의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기아와 삼성의 불펜이나 마운드 차이는 큰것 같진 않아요. 큰것 같진 않은데, 이 중심 타선의 그 위압감이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이게 터커 선수는 뭐, 물론 중심 타선 아니지만, 사실상 터커 선수부터 중심 타선이 시작된다고 보면, 김호령 선수는 지금 파울이나 뭐 볼넷, 파울을 되게 많이 쳐내고 있고, 볼넷도 잘 골라내고 있고 이러면서 선발 투수를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드오프가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터커, 최형우, 나지완, 유빈상까지 이네 명의 그 클린업 트리오 포함해서 이 핵심 타자들이 위압감이 장난 아니에요. 반면 삼성이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학주 선수가 지금 4번 타자로 왔는데 제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러프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없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살라디노 선수가 있긴 하지만 또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선의 위압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거기에서 힘이 많이 밀리는 느낌인데,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도 장타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보강이 된다고 하면 올해 시즌 충분히 가을 야구를 도전해볼 만한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는 올해 그게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기아 타이거즈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